안녕하세요. 엘레 언니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이 아코스튜디오라는 옷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번에 세일을 좀 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개 시켜봤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귀엽고 예뻐요. 저 오늘도 이거, 요 추리닝? 저번에 보여드렸던 거 입고 나갔다 왔는데, 그래서 추리닝 세트를 한번 더 시켰어요. 이번에는, 검정이야? 검정색으로 한번 시켜봤습니다. 저번에 산 거랑 똑같은데, 이번에는 그냥 아코스튜디오라고 글씨로 써 있고, 여기 대신 이렇게 작은 베어가 주머니에 그려져 있는 너무 귀여운. 아, 귀여워. 저 여기 옷 좋더라고요. 요즘 맨날 보고 있어. 여기도 주머니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이즈 1을 시켰기 때문에 맞을 것 같아요. 저번에는 바지를 2를 시켜가지고 너무 커가지고 제가 뜨거운 물에 몇번 돌렸거든요. 근데 조금 줄기는 줄었어요. 그리고 이 가디건도 너무 예뻐서 시켰는데, 이거는 좀 얇은 가디건입니다. 이렇게 비쳐요. 그래도 지금 셔츠에다가 입고, 그 다음에 자켓 입으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 특징은 이렇게 하나, 버튼을 다른 색으로 한다는 거? 너무 센스 있어. 이것도 예쁜 것 같고, 요것도, 이 조끼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또 제가 조끼 좋아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크네요. 이게 원 사이즈인 것 같아요. 사이즈 F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49,000원이었는데 세일을 70%, 50%, 30% 하는 품목이 많았어요. 70% 하는 거는 이미 다 솔드아웃이 됐었고, 그다음에 이것도 너무 귀여워요. 이것도 후디인데, 이거 좀 크다. 이것도 사이즈 1인데, 좀 사이즈가 되게 크게 나왔네요. 와, 되게 커. 근데 이제 앞, 이렇게. 어? 토끼네? 원래 얘네 곰인데 이건 토끼네요? 그죠? 토끼도 만드나 봐요. 근데 여기 거 괜찮아요. 지금도 아직도 세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득템하세요. 이게 미국에서도 시킬 수 있더라고요. 무신사를 통해서도 시킬 수 있고, 추천드릴게요. 감이 굉장히 톤톤하고, 이 추리닝이 무릎이 잘안 나와요. 나와도 다시 들어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추천드릴게요. 저번에 이어서 또 받은 아코스튜디오입니다. 제가 한번 꽂히면 자꾸만 사는 그런 버릇이 있어서 또 샀어요. 이 아코스튜디오에서 제가 산그 검정색, 회색 그 트레이닝 세트를 너무너무 잘 입는 거예요. 저랑 동생이랑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이번에 한번더 시켜봤습니다. 너무 똑같은 거 많아가지고 제가 회색 후디 세트 있고 검정 후디 세트 있고 회색 그냥 스웨트 세트가 있어서 세 개를 번갈아 가면서 입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더 시켜봤어요. 이번에는 밤색을 시켜봤습니다. 이게 저번 겨울에 세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좀 늦게 받았어요. 돌고 돌아가지고. 이게 세관에 뭐 일시 검문? 뭐 그런 거가 있었는데 걸려서 다시 한국 갔다 오니까 이제 온데 한 달이나 걸린 거예요. 아직 날씨가. 이거는 저번 스웨트과는 달리 그냥 바지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줄여줄 수가 있어요. 몰랐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되는. 이렇게도 입어도 되고, 그냥 입어도 되는 그런 세트입니다. 이거 싸게 샀는데 얼마였지? 근데 이거는 사이즈를 원을 샀어요. 근데 이제 옆에가 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라인이 이렇게 다른 재질로 되어 있어서, 옆줄이 있어서 다리가 길어 보이는 그런 셋업 세트, 추리닝 세트입니다. 요거 세트로, 그냥 스웨트. 와, 되게 커. 사이즈 뭐, 이건 원인데 사이즈가 남자 사이즈였나 봐요. 우리 다 남자 사이즈는 한데 69,000원인데 한 2만 얼마에 산것 같, 2만 얼마 샀나? 반 가격에 산것 같아요. 옆에 이렇게 돼서 세트가 되어 있고,
굉장히 크네요. 또 시그너처 곰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근데 주의하실 거는 드라이어 넣지 마세요. 너무 줄더라고요. 제가 드라이어 넣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좀 드라이어를 넣거든요. 근데 동생은 그냥 말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동생을 받고 있는데 저희 집에만 오면 이게 막 줄어드는 거예요. 드라이어 넣을 때 조금 조심하시는 거. 그다음에 이것도 그냥 이런 색감이 예뻐서 그냥 샀는데 스웨트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스웨트슈츠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사이즈 원이에요. 이것도 한반 가격에 주고 산것 같은데 이거는 또 여기 토끼입니다. 가끔 이렇게 곰이 시그너처인데 토끼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곰을 더 좋아합니다. 이거는 좀 목이 이렇게 된 슈츠라서 또 편하게 이렇게도 있고 요거랑 요 바지랑도 있고 청바지랑 또 얘랑 청바지 있고 얘 청바지 입어도 되는 그런 거를 한번 시켜봤어요. 재질이 뭐지? 아, 폴리랑 스판이에요, 이건. 아, 그러네? 이거는 뭐지? 여기 옷을 진짜 많이 샀어요. 너무 좋아요. 이거는 커튼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줄을 염려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아코스튜디오 너무 귀엽고 우연히 알게 된 브랜드인데 한국 브랜드인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귀여운 것 같아요. 추천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